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결국 말년에 성과를 이뤄내잖아요. 그런 그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지? 있어. 도상 탓해. 내가 죽어도 도상이 되는 거고 네.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도상이 되는 거잖아. 내가 많이 공 들이고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내 후세 네. 밑에 자손들이 잘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 네. 그리고 청년공보다도 말년공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 있죠. 말고 턴탄. 턴탄. 천산? 턴탄. 천탄. 턴탄. 뭐라고요? 아니 진짜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턴탄 천산? 아니 선생 아니 턴탄 천한 아니 이거 미치겠네 턴탄 원한 선산 그치 그치 턴탄 아, 선산입니다 어 턴탄 산이 네. 천탄을 잘 이렇게 잘 자리가 좋으면 밑에 자손들 출세를 본다는 얘기 들어봤죠? 보면 탄에 보면 뒤에 탄이 딱 있고 자철룡 우베코 막 이래갖고 이렇게 쫙 탄이 이렇게 있죠. 어. 옆에 물줄기도 흐르고 호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렇게 선산을 갖고 있는 집안이 말년이 좋아. 산 봉우리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마 산 아빠 산 이렇게 있다 치자. 뭐 산이 아니고 묘가. 묘를 요렇게 더 높이 올리고 요렇게 올리면 장남이 잘 된다, 차남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런 거는 그런 거 물어봐. 여기 와서 다 말하면 나중에 난 손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천산을 잘 갖고 오고 잘 모셔야지. 그래서 묘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거야. 묘를 함부로 건드는 것도 또 안 돼. 항상 빌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지키는 산신 할아버지도 있거든? 산신 할아버지한테 항상 인사하고 내가 이 산을 파도 될까요? 하고 딱 파갖고 이렇게 해갖고 쫙 제대로 모셔야지 산탈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내가 제대로 이렇게 자리에 잘 만들었다 하는 게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게 분명 얘기했어. 그런 것도 다 빌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자리 명당 자리 딱 앉아야지 내가 말년공도 좋은 거야. 응 그렇게 하면 돼. 집중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혹시 이런 말들 있잖아요. 하관 턱쪽이 좋으면 말년. 그것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하관도 타관 나름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봤던 여기가 깔끔해야 돼. 저처럼. 그래 그렇다고 치자. 네. 하관이 깔끔해야 돼. 그냥 뭐랄까 우퉁불퉁해서도 안 돼. 이게 사람이 보면 하관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어. 그쵸, 맞아요. 어 그냥 넓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관이 말끔하게 정리된 사람들 그냥 딱 무게중심 딱 진중한 느낌이 딱 있잖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지금은 칠랄래 팔랄래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어서 말년이 되면 내가 어느 게 기업이든 뭐든 내가 사장의 자리를 딱 거머쥐고 딱 품새 있게 딱 이렇게 있을 수 있어. 턱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가 조금 있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요새는 여자들도 얄쌍하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여기 엄마야가 하관이 넓어? 아니요 좁은 것 같아. 좁은 것 같지? 네. 그렇지만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냥 그게 하관이 아니야. 그렇게 치면 다 보톡스 안 맞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이러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딱 이게 정갈하게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게 말끔한 하관이 있어. 궁금하면 와 그냥. 아무튼 여기가 깔끔해야 돼. 하관이 이렇게 좋아야지.